이제 딸기 사와서 손질을 좀 해놨거든요. 딸기가 생각보다 달지 않아서 이걸 처음으로 담근 다음에 우유 같은 거에 넣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딸기는 한국 딸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확실히 열대 과일 종류, 오렌지나 그런 거는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정말 훨씬 맛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딸기나 약간 추운 지방에서 나는 과일 종류는 한국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해놓고 이따가 청소 끝나면 기분 좋게 딸기 우유를 해먹으려고요. 딸기 우유를 먹어야 되겠는데 우유가 없어서 우유를 사러 갑니다. 우유를 사러 차를 타야 되니까 뭔가가 없어서 사러 나갈 때 고민이 많이 돼요. 그냥 다음에 살지, 지금 후딱 가서 운전해가지고 갔다 와서 사고 올지.
아, 근데 오늘 날씨 정말 너무 좋다. 이런 날 마켓 때문에라도 밖에 나와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바람이 정말 너무 솔솔 불고 날씨 온도도 정말 딱 원래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이런 간식을 자꾸 쳐다보게 되면 곤란하긴 한데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초콜릿이거든요. 약간 미니셜 생각도 나고 린트 초콜릿에 속 안에 딸기 치즈케이크 맛이 들어있는 초콜릿이에요. 먹을까? 근데 딸기 우유 먹을 거니까 이거 말고 벌써 먹기로 마음으로 결정을 했나봐. 고민이 많이 됐는데 초콜릿을 전에 많이 먹었으니까 그냥 참고 넘어갈게요. 맛있겠다. 오늘 온 목적은 우유니까 우유를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당시에는 그냥 집 앞 슈퍼잖아요. 슈퍼에 왔는데도 우유 종류가 조금 너무 많아서 당황스러웠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고 영어도 잘 못하니까 이건 뭐고 이건 뭐지?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 뒤에까지 보니까 유통기한은 저 뒤에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아니야 먹지 않을 거야.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혹시나 세일하는 게 있나 보고 세일도 별로 안 하네. 다행이다.